54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수범 전문가님 팬입니다.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. 매수가가 5,700원에 비중 10%인데 전략 부탁드립니다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삼성중공업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조선주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. 4% 이제 상승을 하면서 6,4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. 보니까 이제 작년 4월 달 가격까지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시고 또 앞으로 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계속 보유 가능할까요? 네, 일단 뭐 조선주도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. 네. 저는 이제 하반기뿐만 아니라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조선주에서 몇 배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. 제가 계속해서 사실 이런 강의들을 제 이제 선뉴스 방송에서도 간혹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 그리고 이런 섹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. 아까 제가 이제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는 LNG에 좀 수반되는 좀 수주 양상이 좀 특징이었습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LNG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폭등을 했어요. 그래서 LNG 운반선이 예를 들어 척당 2,200억 정도 이제 작년도까지 초반에는 그 정도에서 이제 척당 이제 수주 금액이 나타났었다가 최근에 이제 3,000억 가까이에도 이제 수주를 따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. 자, 그러면 조선주의 생각을 해보세요. 뭐 탱커선도 들어오고 뭐 LNG도 들어오겠지만 그중에서 내가 이익을 가장 많이 남는 선박부터 수주를 따내겠죠. 자, 그래서 지금까지는 LNG에 딱 기반한 수주를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앞으로는 좀 양상이 달라져요. 앞으로 이제 LNG 부분들이 이제 점점 다시 이제 가격이 서서히 이제 좀 다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가격이 잘 오르는 민감한 이런 선박들을 좀 수주를 따내겠죠. 자,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탱커입니다. 근데 탱커에서도 지금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삼성중공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원유 운반선 두 척을 보게 되면 2,275억 정도의 이제 수주를 따낸 것이 좀 눈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. 잠깐만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원유 운반선 두 척 수주를 2,275억에 따냈다. 라는 이런 뉴스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.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25년까지는 LNG 때문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26년 이후부터는 뭘로 먹고 살 건데라고 했을 때 탱커 이런 쪽에서 이제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래서 조선주는 2030년까지 장기 호황을 내다보시고서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꽤 짭짤한 수익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. 삼성중공업 만약에 네,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한 7,000선까지 한번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 아니에요.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 장기 투자자 입장입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게 산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10,000원에서 12,000원까지도 저는 설정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조선주 슈퍼사이클은 진짜 2배, 3배, 4배 이렇게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목표 주가를 산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. 네, 또 삼성중공업 조선주들 또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